안녕하세요. 아스트로즘입니다. 오늘은 서우주 여행의 최고의 장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태양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서우주의 벙글벙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둥글둥글한 벙글벙글의 지형은 3억 5천만 년전 고생대 데브니안의 지질학적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지질학적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스텝 11에서는 그동안 소개한 서우주의 풍광 중 가장 압권인 지역을 담았습니다. 물론 호놀룰루 국립공원의 압도적인 풍광과 어우러진 장대한 은하수 사진도 빠질 수가 없고요. 이들 은하수의 촬영 과정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좀더 기다리시고요. 호놀룰루 국립공원의 벙글벙글은 서우주의 킴벌리 지역에 위치하는데 브롬에서부터 87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차로는 1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는 브롬에서부터 이곳 벙글벙글까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브롬으로부터의 출발은 케이블 비치에서 보던 낙타가 홀로 도로가를 걸어가는 낯선 풍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낯선 곳을 달린다 해도 하지 않나요? 파란 하늘 끝이 없는 듯 가방 속 카메라 사용하길 기다려요.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때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저는 벙글벙글의 지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진안에 있는 마이산을 떠올렸습니다. 마이산은 중생대 여감으로 형성된 돔상 구조로 멀리서 보면 벙글벙글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벙글벙글은 고생대 삼이 침식되고 남은 지형이고 마이산은 중생대 여감이 침식되어 남은 지형으로 서로 형성되는 과정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구조를 보면 마이산에서는 여감층에 보이는 타포니 구조가 보이고 벙글벙글에서는 사암과 점토층이 교대로 나타나 보이는 밴드층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물론 두 지역의 규모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마이산은 우리나라의 벙글벙글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이산을 배경으로 한 은하수 사진 한번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벙글벙글은 고생대 사암이 침식되어 남은 지형이고 마이산은 중생대 여감이 침식되어 남은 지형으로 서로 형성되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벙글벙글은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질학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로서 벌집 모양의 돔상 지질 구조들은 과거 지질 시대에 있었던 퇴적, 침식, 생물학적인 풍화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년 이전인 고생대 대분기에는 이 지역은 광활한 망상하천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형에 그물처럼 복잡한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모래와 점토가 교대로 퇴적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퇴적층은 퇴적암으로 변화 및 굳어진 후에 수백만 년에 걸쳐서 비바람에 풍화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적암의 약한 부분을 따라 물이 흘러 골짜기를 더욱 깊게 침식을 했고, 단단한 부분은 침식에 버틴 결과로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되어 지금과 같은 둥글둥글한 봉우리를 가진 침식 지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암층에서 보이는 검은색과 오렌지색이 반복되는 밴딩 구조의 줄무늬는 지층에 관여한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렌지색 층은 철과 망간이 산화되어 색을 보이는 것이고, 짙은 검은색을 보이는 층은 남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가 포함된 층으로, 이들 박테리아는 점토 입자들 간의 접촉력을 증가시켜서 오렌지색의 층보다 풍화에 강하게 견딜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층이 검은색 층보다 풍화를 더 많이 받아서 부서진 것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남세균을 남조류라고도 불렀는데, 남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는 조류인 엘게와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에 최초로 산소를 공급해준 생물로 선캄브리아대와 고생대 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살게 해주었죠. 트레킹 코스를 따라 벙글벙글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의 암석이 다각형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벙글벙글을 탄생시킨 과정의 힌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영상을 보면 암석의 갈라진 틈이 침식되어 깊게 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면 벙글벙글의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구조는 현무암에 나타나는 주상절리 단면처럼 보이는데, 이곳은 화산암지대가 아닌 퇴적암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젖은 점토층이 건조해지면서 갈라진 틈에 해당하며, 영어로는 머드크랙이라고 합니다. 건조해서 갈라진 눈바닥이 암석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갈라진 틈으로 물이 스며들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암석이 다각형 모양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틈으로 하천이 흘러서 침식작용이 일어난다면 바로 지금의 벙글벙글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하천의 하류 환경이나 호수 환경이 건조해지는 시기를 거쳤다는 증거로 사용을 한답니다. 우리는 벙글벙글에 캐세드랄 고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처럼 대성당 같기도 하고 거대한 공연장 같기도 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주 크고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 공연장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바이산에서 볼수 있는 타푸니와 같이 암석들이 떨어져 나간 구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주의 겨울이라 이곳의 물이 많지 않은데, 여름이면 물이 많아 수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랍니다. 벙글벙글은 유네스코 지질유산에 등록되어 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고생대의 퇴적층과 그 이후로 발생한 침식작용이 만든 경이로운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팀은 벙글벙글의 주차장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어두워진 후 벙글벙글의 위대한 지형을 배경으로 은하수를 촬영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사진을 촬영해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같이 온 팀원들과 저 자신에게 감사를 하게 되네요.